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텅스텐 연마 각도와 길이 등은 티그 용접을 할 때 크고 작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크의 각도, 용융풀의 크기, 침투 깊이, 이별량, 비드 모양 등등 이전에도 이런 내용들을 몇 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접 책자나 또는 일부 용접 작업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론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또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파이프 용접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은 텅스텐 각도가 파이프 용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텅스텐 각도는 세 가지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10도 각도, 45도 각도, 90도 각도. 정확한 각도는 아니지만 최대한 극단적인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실험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텅스텐 성분도 같습니다. 파란색 텅스텐이고요. 란탄 2%입니다. 실험에 사용될 파이프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인치죠. 80A 카본 스틸 파이프고요. 파이프 두께는 약 10에서 11m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파이프 길이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태그 용접을 했을 때 두 파이프 사이의 갭을 없애기 위해서 절단면도 가공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한 조건으로 태그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파이프를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개의 파이프를 같은 상황에서 용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접 전류는 220A로 세팅했습니다. 이것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용접하기 위해서 턴테이블에서 용접을 하겠습니다. 파이프를 용접할 때 90도 각도로 용접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파이프 용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용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텅스텐과 파이프 사이의 거리. 이건 두께가 5mm인 철판입니다. 이렇게 하면 텅스텐 각도 이외의 모든 세팅들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파이프 내부까지 충분한 침투를 얻기 위해서 용접 속도는 느리게 했습니다. 3인치 파이프를 한 바퀴 굴리는데 4분 30초 정도 걸렸고요. 부기가스는 9초로 세팅했습니다. 실제 용접 과정을 모두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편집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 텅스텐부터 비교해 볼게요. 세 개의 텅스텐이 색깔이 다릅니다. 후기가스 시간을 똑같이 세팅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마 각도가 클수록 어두운 색깔이 되는 이유는 용접이 끝난 후 연마 각도가 클수록 냉각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접 결과물은 이렇게 됩니다. 용접 비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10도 각도부터 확인해 볼게요. 용접 비드 폭은 10m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은 45도 각도입니다. 용접 비드 폭은 9m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은 90도 각도입니다. 용접 비드 폭은 8.5mm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파이프를 절단해서 보여드릴게요. 파이프 절단 면을 에칭하고 각도 표시를 다시 적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토치를 수직으로 세워서 실험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는 토치 각도가 비스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치 각도를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토치 각도를 비스듬하게 해서 파이프를 용접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아마 이전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실험에서는 텅스텐 각도가 작고 날카로울수록 아크 각도는 커지고 그에 따라서 용융풀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러나 용융풀의 침투 깊이는 낮아집니다. 그와 반대로 텅스텐 연마 각도가 클수록 침투 깊이는 깊습니다. 아크 각도도 작아지기 때문에 용융풀의 폭도 작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용접에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 또한 평범한 센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용접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실험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얇은 박판 용접, 두꺼운 판 용접, 다양한 상황의 파이프 용접, 한방 용접, 갭 없는 용접, 작은 갭 용접, 큰 갭 용접, 그리기 또는 위빙, 1G, 2G, 3G, 4G, 5G 등등 이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이 용접을 하시는 많은 형님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